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인호 선교사입니다. 이수복 선교사입니다. 저는 원래가 시카고 살던 저 시카고에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김광진 목사님이 테이블 듣고서 은혜교회 TD를 하고 싶어서 LA에 와서 TD를 받고 정말 성경 충만하게 심령을 이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은혜교회에 몸담고 싶어가지고 유니온 신학교도 여기서 3년을 마치고 하나님이 종이 되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월남마를 조금 하는 바람에 김광식 목사님이 파송패를 줄 적에 제가 월남을 가기로 지원해가지고서 월남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93년도에 월남에 가가지고 2018년도 26년인가 제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월남 사역이 굉장히 정말 무서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공산당 중에서도 아주 정말 악이 받치는 공산당 나라인데 참 그곳에서 그 기독교를 선전하기가 참 힘든 곳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모든 것을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뜻대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는 또 정말로 그 선교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말 그 26년을 헤어나길 때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은혜교회에서 아주 극진한 지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모든 것을 기쁘게 선교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지금 2018년에 와서 은퇴를 해가지고 그 지금 선교사 숙소에 와서 3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1993년도 그때 그 베트남에 갔고요. 가서 말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아주 많은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을 배워서 말을 좀 잘하게 되니까 은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지 그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요. 베트남이 무지무지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참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제가 월남말을 조금 하는 덕에 그저 잘 이제 지내곤 했지만은 그분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또 아주 그 귀하성 선상에서 지내던 그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여러 가지로 이 나라에 와서 제가 정말 운명을 느끼다시피 이런 생각으로다가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목적은 그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 선교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도를 한다든가 할 때는 꼭 그분들이 헤어질 때 반드시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서 보내는 것을 제가 위주로 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도 많고 허기진 사람도 많고 또 굶고서도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먹는 거를 위주로다가 한번 제가 모든 영향을 기울이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한데 또 그러다 96년도에 있어서 산족 선교, 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산에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산에서 먹을 게 그렇게 풍족하지 못해서 그 자연적으로 바나나나 무슨 달팽이를 잡아먹든가 무슨 꽁화를 주워다 먹든가 또 과일을 뭐 익기 전에 따다 먹든가 하는 그런 산족 생활이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기도 없고
정말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20세기를 달리는 요즘 미국과 한국에서의 모든 비교를 해볼 때 정말 그분들은 불쌍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을 역량대로 다 쏟아서 그분들을 위하고 선교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직도 숙제를 다 못한 기분이에요. 저희가 더 일을 참 이제 좀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는 베트남에서 뭐 대놓고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모든 상황들이 옛날보다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줌을 통해서든지 뭐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돼서 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오토바이를 꼭 타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팬데믹 전에 왔지만 아직도 마음은 거기 가 있고요. 또 어떤 갈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꼭 가서 다시 한번 못했던 거 그 하고 싶은데요.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저희는 달려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몇몇 장로님들이 그 베트남에 많은 그 사랑을 품고 마음을 품고 시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만나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도 못 들어가지만 문이 열리면 저희는 가서 다시 못했던 거 조금 더 하고 와야 숙제 끝냈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2, 3월 달에 월남을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한국까지 갔다가 월남을 못 들어가고 그냥 귀국하게 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월남에 두고 온 그 모든 상황을 볼 때 정말 그들이 미약하지만 저를 많이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월남이 또 문을 닫지 않았을 겁니다. 월남은 절대 외국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닫고 자기네들이 그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들이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만약 사태가 좋아져서 좀 더 자유스럽게 된다면 저희는 그 두고 온 그 현지 성도님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또 찾아가서 서로가 만나서 지난 얘기도 하면서 선교의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배 선교사님들 가면은 첫째가 그 현지 사람들한테 나는 1등 국민이고 너희들은 2등 국민이다 그렇게 말하자면 무시하지 않고 정말 거만한 자세로다가 선교를 한다면 그분은 처음서부터 잘못된 생각으로다가 선교사가 된 겁니다. 절대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역량을 다 이해하고 스스로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커녕 그러한 상태로서는 절대 선교가 되질 못합니다. 여하튼 간에 첫 번에 가신 분들은 2등분 나는 너희들을 종으로 왔다는 생각으로도 받들어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교만하거나 무슨 건방진 얘기를 함으로써 그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선교는 이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무조건 우리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가운데서 또 나눠 먹고 또 따뜻한 말도 해주고 감싸주고 또 그들의 그 애로 사항이 있으면 들어주고 또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줘서 그들로 하여금 저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여기 이 나라에 왔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너무 꾀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고지식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우리가 파송 93년도에 파송 나갈 때 김광식 목사님께서 가서 앞으로 그 베트남이 지금은 그때 막 열렸을 때 들어갔거든요. 공산당이라 공산국가 아무 사람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럴 때 92년 말에 오픈해서 저희가 93년 초에 들어갔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김광식 목사님은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분이니까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절대로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그런 데 끼우거리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텔레비도 보지 말고 그냥 말 배우고 선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후에 들어오셨지만 저희는 안 만나고 그냥 그 원주민들 같이 살고 이렇게 시내에서 좀 떨어진 데서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지식해서 좋은 면도 있는데 또 어떤 때 조금 뒤떨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정보가 느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저희가 선교 활동하는 그 동안에 있었던 것 중에 후회하는 건 없어요. 저희가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했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후회되고 그런 건 없지만 저희가 더이 시대가 좋아져서 더 많이 일을 할수 있을 텐데 이제 연세도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오토바이 탈래니까 그것도 좀 힘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은퇴를 했습니다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나깨나 나는 숙제를 다 못한 사람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일상적이죠. 말하자면은 우리 삼시세끼를 도와서 다 식사를 만들어 주고 또 여전도회를 조직해서 여전도회와 같이 생활하고 또 우리 집 사람이 그런 활동을 많고 또 원래가 활달합니다. 모든 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25, 26년을 오토바이 사역을 했는데요. 사실 자동차는 만져보지도 못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달동네나 산족 성교를 하자면은 자동차는 절대 필요하지 못했습니다. 그 달동네 골목에 차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산족에 그 나무 쪽에 사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는 이리저리 피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절대 자동차 사용은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그 말하자면 프라우드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하튼 베트남은 정말로 제가 지금 현재 두고 온 기분이지만 영원히 잊지 못할 그 나라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베트남을 그렇게 성교를 넘지 못하게 하고 돌아온 기분이 돼서 상당히 그거하고요. 월남에는 소수민족이 54개 소수민족이 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17 소수민족만 상대하고 나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게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남편, 아까 말 못했는데, 엄청 정직해요. 아주 답답할 정도로 정직해요. 그래서 정직하고, 그 다음에, 꾀가 없어서 잔머리 절대 못 굴려요. 그게 장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느릴지라도, 정도를 걷는다는 그런 기분입니다.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말 은혜교회 DNA 받아가지고 우리 하늘나라 하느님 불러서 갈 때까지 유종의 하느님만 미를 거두어 사랑하고 은혜교회 사랑하고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